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큰 문제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붕괴를 자꾸 언급할 정도인데요. 수도권에 비해 지방, 특히 광주 전남은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145만의 도시 광주에서 지난해 태어난 나이는 고작 6,100여 명입니다. 제주, 세종,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200여 명, 비율로는 17.1%가 줄어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룬 여파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넓혀서 보면 광주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반토막 날 만큼 감소세가 가파르고 일관됩니다. 전남에서도 2019년까지는 1만 명 이상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작년엔 7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비롯한 온갖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운데 2억 넘게 든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을 아무래도 갖고는 있죠. 낮은 출산율에 따른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통의 해결 과제지만 광주 전남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저사망률이 전남은 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데다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탓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선 지난해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2,00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광주는 사망률이 낮은 대신 학업이나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012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광주로 들어온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12년간 순유출된 규모는 7만 명이 넘고 특히 작년엔 한 해에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260만 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50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잠시 반등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이미 수십 개월째 이 같은 비관적인 소비 심리가 관찰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1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향후 지출 전망 등이 악화된 겁니다. 내년에는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적금이라든가 출자금 같은 거 넣어놓죠. 안정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한 150 썼다면 100만 원으로. 그냥 반찬거리 떨어지면 사러 갈 정도.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의 감소폭도 큽니다. 반등했던 지수가 한 달 만에 전국의 경우 1.0포인트 줄었는데 광주 전남은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로 수출 불안감이 커지면서 특히 지역 산업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 이제 자동차, 가전, 반도체 이런 수출 중심 주력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30개월째 기준 100 이하의 비관적 전망을 보여 지역 경제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저축은행에서 240억 원대 대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은행장, 그리고 해당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변호사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복마전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저축은행입니다. 이 저축은행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241억 원의 부정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은행장이던 김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 등 여러 회사에 부실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 138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장 김 씨는 직원과 함께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해당 브로커 역시 건설업자 등이 부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이 대가로 8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김 씨와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모두 7억을 받아 챙긴 다른 법조 브로커와 지역의 한 변호사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은 해외 도피를 한 상태여서 지명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전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변호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은행 직원과 건설업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수사 편의 제공 또는 협조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에서 친모의 손에 살해된 쌍둥이가 숨지기 두 달 전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관계기관은 학대 조사 중 친모의 살인 동기인 산후 우울증과 남편의 육아 방임을 알았는데도 쌍둥이를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이후 두 달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학대 판정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쌍둥이에 대한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건 지난 9월 25일. 쌍둥이 중 동생이 갈비뼈 골절과 두부 출혈로 확인됐고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부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닷새 뒤인 30일이 돼서야 관할서인 전남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쌍둥이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경찰과 여수시는 당시 조사에서 친모의 우울 증세와 남편의 육아 방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이 씨가 범행 동기로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여수시는 학대 판정을 내리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와 남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참고인으로 17명의 산후 돌보미를 추가 조사하느라 쌍둥이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두 달 동안 학대 판정을 유보한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제3자가 학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기가 계속 길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 신고 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 기한은 7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관할지 경찰 이첩에만 닷새, 또 조사에는 무려 두 달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 쌍둥이는 숨졌고 경찰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지 뒤늦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아 아동의 신고, 그다음에 특히 이 의사에 의한 영아 아동 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튼 민감하게 처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40여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대학이 들어설 용도로 비워둔 지자체 땅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목포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제곱미터 땅에 차량 40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낡은 자동차들이 눈에 띕니다. 녹이 슬어 곳곳이 부서진 차량부터 후미 등이 떨어져 나간 화물차, 바퀴가 뽑힌 승용차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뜯기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져 차체가 내려앉은 상태로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차량들이 몇 달째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호소합니다. 오래되면 뭐 6개월 뭐 이렇게 서 있는 차도 있고 차에도 쓰레기가 많고 바닥에도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죠. 이 땅은 지난 2002년 목포시가 남학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계획상 대학 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 아직 구체적 활용 계획이 없다 보니 지난 2020년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정작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사도 있고 자전거 터미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애용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방치 차량도 있어서 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두 달 이상 방치하면 폐차 대상. 이때 지자체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동이나 폐차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목포시는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 그 방치 기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목포시는 뒤늦게 이동명령 안내 현수막을 걸고 방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가운데 불이행 차량은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로 거실과 주방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약 500세대 이상이 소방 설비로 누수 문제를 겪었는데요. 일부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 세대로 임대 사업자가 있음에도 복구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무너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벽지가 뜯겨나갔고 아파트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지난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모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주방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새는 그걸 보는 가운데 또 절반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강 씨는 붕괴 원인을 아파트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소방 설비 누수로 추정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00세대 이상이 스프링클러 노후 등으로 누수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된 이 아파트 세대 절반은 아직 부동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 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 씨는 사업자 측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우선 자비로 복구 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먼저 이거를 선 작업하고 내용증명과 영수증을 준비해서 보내주면은 훗날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수 문제 초기 일부 입주민은 사업자가 문제를 처리해줬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을 들여 자비로 집을 고친 뒤에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사람은 제가 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까 없다 그러면 못 받았어요. 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20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누수 문제 처리 방침이나 앞으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12번째 우승을 한 기아 타이거즈의 내년 시즌을 전망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내년 시즌 기아의 전력을 분석하는 한편 주말인 모레 금남로에서 진행될 기아 선수들의 카퍼레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나지환 야구 해설위원, 김여울 광주일보 기자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옛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광주를 찾는 탐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김호균 관장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지원 포럼이 마련한 7인 7색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9월 만여 명이 방문한 5.18 기록관에 한강 작가 수상이 알려진 10월 한 달 동안 1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한강의 책을 들고 찾아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며 한강의 소설이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2024 광주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끝나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도 크게 술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전통적인 동맹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외교안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창업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실증 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사 등이 참가해 콘퍼런스와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창업 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25개 실증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실증 빌리지를 선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